이 녀말 피아노 콩쿨? 콩쿡은 아는데? 모르겠다! 학교 나가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된 엘레강센 음악 선생님 현미쌤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 잘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뭘 배울 차례죠? 오늘은 음액 수행평가예요. 어머, 벌써 그렇게까지 왔군요. 자, 그러면 그래, 거기에 리아부터 나와보도록 하겠어요. 어, 나 하나도 준비 안 해왔는데. 어디 한번 피아노를 연주해보겠어요? 네. 오, 지저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요? 이건 베리 디스커팅이요. 이 노래 그렇게 아지타토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콘센멘토처럼 감정 있게 가야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도레미파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콘센트? 콘샐러드? 야, 너는 도레미파도 모르냐? 난 이제 음표대학교에서 조기 입학하라고 서류까지 왔다고.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음표대학교? 어머, 김센토 학생, 음표대에서까지 스카우트라니 정말 재능이 넘치는군요. 근데 진짜로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우리 집 동생도 할 텐데 왜 쟤는 모르는 거지?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리아, 당신은 내일 다시 시험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 전에 최대한 7음계를 모두 외우고 오도록 하세요. 네. 난 재능이 없어. 나는 쥐벅지야. 아이, 너무 그러지 말라니까. 너도 뭔가 잘하는 게 하나쯤은 있겠지. 도레미파도 모르는. 그래도 리아야, 너 똥 싸는 건 잘하잖아. 나도 음악적 재능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형 조심해요. 리아야, 야, 너 이런 데서 야구 빠따로 돌을 쳐대면 어떡해. 리아야 괜찮아? 야, 너 어디 가? 리아야 일어나봐. 리아야, 리아야 일어나봐. 괜찮아? 눈을 떠봐. 눈을. 리아야. 아이, 머리야. 눈부셔. 한번 빨아보겠어. 눈부셔. 저건 최아이의 눈이잖아. 리아가 아무래도 돌에 맞고 머리가 어떻게 돼서 재능이 피어난 것 같아. 머릿속에서 악상이 떠올라. 악보를 그려야겠어. 아니, 도레미파 솔라시도마저 몰랐던 리아가 이걸 다 어떻게 적은 거지? 네, 리아는 천재적인 음악 재능을 얻은 거야. 자, 오늘은 버클리음대에서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름은 박토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토벤입니다. 오늘 하루 수업을 참관하러 왔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김센도 친구도 제가 지켜볼 거라고요.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우리 김센토 군의 피아노 연주를 한번 짧게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비발디의 사계 여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를 펼치고. 센토야,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천천히 해보자.
생애네요. 좋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학생은 어제 유일하게 F를 받은 김예아 학생 나와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저도 피아노로 하면 안 될까요? 김예아 학생이 피아노로요? 지금 김예아 학생은 7음계도 못 외우는 상태일 텐데 뭐 말리진 않을게요. 누가 그렇게 나와준다면 더 고맙지. 우리 김센터 학생을 박토벤 선생님께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악보를 보지 않고 아까 센터가 쳤던 4개의 여름을 똑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리야, 네가 어떻게 악보도 없이 쳐? 아 맞다, 너 악보 같은 거 볼 줄도 모르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박토벤님 앞에서 쪽팔림당하지 말고 내려와. 김센터, 네 피아노에겐 감정이 없어. 잘 들어. 소리의 높낮이가 매끄러워 악보도 보지 않고 이 정도의 멜로디를. 그래, 듣기만 해도 음이름이 바로바로 파악되는 저 고민이 모든 음악인들의 꿈, 절대연감자인 건가? 이건 초등학생이라고 믿을 수 없는 천재적인 재능. 어제까지만 해도 엉망이었던 피아노 연주가 어떻게 하루 만에 만 명 중 한 명 나올 수 있는 절대음감의 소유자가 될 수 있던 거지?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때가 내가 친 것보다 완벽하잖아. 너 무슨 비겁한 짓을 한 거야? 주머니에 스피커라도 틀어놓은 거야? 아니, 비겁한 짓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냥 들으면 길이 보이지 않아? 나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어떤 비겁한 짓을 저질렀는지 질투하세요, 당장! 멈추시죠. 박토벤님. 꼬마야, 넌 정말 음악을 배운 적이 없니? 없는데요. 그럼 넌 절대음감이구나. 절대음감? 그래, 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훌륭한 인재지. 혹시 내 제자가 되어볼 생각은 없니? 박토벤님, 분명 당신의 제자는 나라고 했잖아요. 그건 우리 리아곤이 나타나기 전이지 않나요? 이런 재능 있는 친구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박토벤 씨,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녀석, 어제까지만 해도 떳떳떳다 비행기도 못 쳤다고요. 분명 뭔가 비겁한 짓을 한 게 분명해요. 아니요, 리아고는 비겁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해도 전 딱 알죠. 피아노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의 심금을 올렸습니다. 우리 리아군은 내 명함을 줄 테니 나한테 연락 한번 주도록 해요. 그럼 내가 버클리 음대로 조대를 하도록 하죠. 버클리 음대? 리아가 버클리 음대라니. 전 세계 음악의 거장들만 모인다는 엄청난 대학교잖아. 그걸 김리아가? 그럼 꼭 연락 주세요, 리아군. 선생님, 저는요? 뭐야? 재능도 없는 게. 오, 선생님! 리아야! 뭐해? 지금 작곡 중이에요. 우리 아들이 작곡을? 너 그냥 낙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작곡한 거 들려드릴까요? 응? 우리 아들이 음악의 천재였어. 엄청난 연주야. 내 아들이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 오빠, 이게 오빠가 만든 노래라고? 나 영화이다. 자, 제가 왜 리아곤을 불렀는지 알겠죠? 아니요. 재밌네요. 저는 리아곤을 테스트하려고 부른 거예요. 리아곤의 재능은 상위 0.1%. 아니, 어쩌면 저조차 뛰어넘을지도 모르는 괴물 같은 재능이죠. 거기 피아노에 앉아보겠어요? 네. 잘했어요. 그럼 제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잘 따라와 보도록 해요. 어때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저에겐 보이는걸요. 보인다고요? 연주를 들으면 길이 보여요. 악보가! 악보가 완성되었다! 이것도 따라오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럼 이것도! 악보가 내 뇌속을 헤집어버려! 진짜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 리아군,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당신에게는 충분한 재능이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 버클림대에 다녀보는 건 어때요? 좋아요. 음악은 유일하게 신이 허락한 마약이니까. 기나긴 여정이었어. 이제 좀 쉬어야겠는데? 어? 형 조심해요! 어? 아. 오, 형 괜찮으세요? 괜찮아. 리아야, 우리 미래의 베토벤이 될 우리 아들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도 연주 한번 해주면 될까? 그래, 리아야, 부탁할게. 나 오빠의 아름다운 연주가 다시 듣고 싶어. 아무래도 저 바보가 된 것 같아. 아이, 여보, 내가 미안해. 아, 화 좀 풀어. 어, 알겠어. 화 풀었어? 어. 화 안 풀린 것 같은데? 풀렸어. 내 눈 좀 보고 말해봐, 그러면. 응?
진짜 화 풀렸다고! 아니, 갑자기 소리를 지른 거래. 아니, 누가 봐도 화 안 풀렸는데? 아, 진짜 화 풀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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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삐졌어? 아니, 내 말에 다 풀렸다고 말하는데 계속 묻잖아!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여보, 내가 미안해. 아이, 난 뭐 이런 일로 당신이 삐질 줄 몰랐지. 삐진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빼고 가족 돈독방을 만들 생각을 했지? 어, 봐봐. 당신 아직 삐졌구나. 아니, 루루랑 리아랑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숙제는 잘 챙겼나? 학교에서 말썽은 안 피우나 해서 단톡방 만든 거지. 그렇구나. 아, 미안하다고. 응? 어, 어. 야! 아니, 왜 이렇게 당신은 속이 좁아? 아니, 뭐만 하면 삐지고 말도 안 하고? 뭐? 속이 좁아? 그래, 당신 완전 밴댕이 속을 딱지야, 이 밴댕아. 밴댕이? 그래, 아니 뭐 단톡방 하나 초대 못 받았다고 잼미니처럼 삐지고 무슨 말만 해도 맨날 꿍이 있는데, 어? 당신이 밴댕이지 뭐야? 뭐 잼민? 그래, 나 속 좁다. 좁다고 됐냐? 댕댕이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 집 남편은 통도 크고 결혼 기념일이라고 외제차 선물도 해주고 씀씀이가 넓은 것 같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어, 그래 그럼 그 댕댕이나 아빠랑 살던지. 아, 유치해서 정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도 조금 보고 배우라는 거야. 미치는데? 내가 댕댕이 아빠냐? 또 삐졌어, 또 삐졌어. 아유, 밴댕이 소갈머리. 됐어, 당신은 말하기 싫어. 엄마, 아빠랑 싸워요? 응,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 미안해, 우리 딸. 아, 싸운 게 아니고 그냥 아빠랑 대화한 거야. 제가 다 들었는데요. 아, 아빠 속은 진짜 원룸 단칸방이긴 해요. 아니 무슨 잼민이도 아니고 단톡방에 초대 안 했다고 삐지는 건. 아휴, 그러게 말이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이런 말. 아, 제가 전에 아빠 속을 30cm 자로 재봤는데요. 0.1cm인 거 있죠? 아, 웃겨. 아니, 그렇지. 그거 인지요. 엄마, 오빠, 두 뒤에. 아이, 여보, 아이, 대체 어디 갔다 왔어요? 어? 아이, 아직도 그래? 아직도 꿍에 있단 말이야? 아유, 진짜. 그래, 당신 마음 잘 알았어. 집이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나는 속이 좁아서 나 같은 거랑 못 살겠지. 오늘부터 안방에 선 긋고 따로따로 살자고. 난 속 좁으니까. 진짜 속 좁네. 속 좁아가지고 맨날 뭐만 하면 선 긋고 살지. 진짜 어쩜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속이 좁지? 당신 뭐라고 했어? 남자가? 남자가 속도 좁을 수 있지? 어머, 미안, 내가 잘못 말했네. 속 좁은 너!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지. 나 좋다는 남자가 진짜 많았었는데, 아, 내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어쩌다 당신한테, 어휴.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당신 난 말 안 할 거야, 난 속 좁으니까. 그래, 말하지 마, 이 밴댕이 소속을 뗐지야. 완전 속 좁아가지고 이 세상엔 당신보다 속 좁은 사람은 없을 거야.
진짜. 오빠, 오빠, 오빠. 용건. 오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싸우잖아. 아이, 내가 뭘. 오빠가 아침에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해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 갑방 쓴다고 막 난리잖아.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아빠 속 좁은 탓이지. 아무래도 엄마 아빠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마! 이혼! 이혼!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이혼! 심각하긴 하네. 하지만 아빠가 속이 너무 좁아서 그래. 좁다고? 만약에 엄마 아빠 방이 엄청 좁아지면 금방 화해하시지 않을까? 그렇긴 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반대로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져서 화해하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방을 좁게 만들지? 아무래도 오랜만에 그 녀석을 찾아가야 되겠는걸? 당신 힘만 세면 다야! 이 롤랜드 고릴라야! 뭐?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속은 좁으면서 머리는 왜 그렇게 큰데?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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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안녕? 안녕? 우와. 응?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을 좁게 좁게 만들었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명을 해봐.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재미도 없고 똑같은 말 또 하면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고 그 똑같은 말을 또 하면 영상이 또 길어지고 또 지루해지고 똑같은 말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좁게 만드는 게 어때? 죽고 싶지 않으면. 알았어. 오랜만에 출연인데 너무하네. 빨리 만들어. 뚱땅! 뚱땅! 완성이다! 이러면은 집이 좁아질 거야. 이게? 아! 이 무다리 같은 게! 뭐? 당신 코 크기는 그렇게 크고 웅장하면서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굴까? 당신 말 다 했어? 어? 잠깐 뭐야?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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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왜 계속 좁아지는데? 아, 당신 속이 좁아가지고 집도 닮아가나 보네. 당신 손 넘어오지 마! 손 넘어오지 마! 아, 그럼 어떡해! 벽에 밀려나는데! 뭐야? 집이 왜 계속 좁아져? 진짜 짜증나! 가까이 붙지 마요! 이쪽잖아! 그럼 어떻게 집이 좁아지는데! 내 속처럼 좁아진다, 왜! 왜 제발! 멈춰! 좁아진다! 멈췄나? 짜증나. 짜증나, 이게 뭐야. 그런데 이렇게 안아보는 게 얼마 만이지? 글쎄? 내가 미안해. 이렇게 크게 싸울 일도 아닌데 진짜 내가 속이 좁았어. 나도 미안. 남들이랑 비교하고 당신 속 좁다고 욕한 거. 그런데 이렇게 방이 좁아지니까 좋은데? 그러게. 모처럼 이렇게 붙어있을 수도 있고. 여보, 내가 속 좁은 건 다 당신을 만나고서야. 어? 나의 마음속에 귀엽고 아름다운 당신만 들어와서 내 마음속이 꽉 차버렸잖아. 다른 여자는 못 들어와. 바보. 그래서 당신이 속 좁은 거였구나. 나로 가득 차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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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신밖에 없어. 그럼 전 당신뿐이야. 야, 빨리 원래대로. 내가 이 했을 거야.
내가 이 렌치로 뚝배기를 깨고 올게. 뭔 소리야. 그 빨리 원상 복구해. 알았어, 갔다 올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아빠, 안 좋은 아침. 월요일은 정말 질색이야. 야, 네 머리에 그 숫자는 뭐야? 어? 뭐가? 네 머리 위에 3이라고 써 있잖아. 뭐가 묻었나? 없는데? 참 덜겠어. 나 먼저 씻는다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위에 알 수 없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 머리 위에 이 숫자는 대체 뭐지? 나만 보이는 건가?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쳐다봐? 리아야, 너 때문에 아빠 취하겠다. 아유, 진짜. 오빠, 자린고비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 옛날 옛적에 너무 가난해서 반찬 살 돈이 없어. 밥 먹을 때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면서 식사를 한 방법이야. 그런데 오빠 얼굴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술 먹으니까 진짜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 있지?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눈을 딱 떴는데 사람마다 머리 위에 이상한 숫자가 떠서 그렇다니까. 요르르는 3, 아빠는 1135, 엄마는 22.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리아야, 너 오늘부터 게임 금지. 그건 왜요? 그거 게임 중독이야. 전투력 같은 게 보이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들 게임 좀 줄이자. 여보, 나 먼저 일어나 볼게. 오늘 야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아, 그래요? 알겠어요. 오늘도 화이팅. 오, 뭐야? 아빠 숫자가 올랐어. 이 녀석이 아빠 전투로 상승한 거야? 다녀올게. 이건 도대체 무슨 숫자인 거지? 아휴, 참 오지리.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인다고? 응, 지금 반 친구들 머리 위에도 다 숫자가 나온다고. 나는 몇인데? 너는 120. 120? 그럼 너는? 나는 13. 아,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이거 어? 이거? 넌 그 사람의 IQ야. 그러니까 네 IQ는 13이라는 거지. 장난이야. 애들아, 좋은 아침. 아, 진흙대 IQ는 2네?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뭔데? 아니, 나도 같이 웃자. 에, 그러면 설마 이거 그런 거 아닐까? 뽀뽀한 숫자. 나 살면서 뽀뽀 두 번이나 해봤거든. 그건 아니야. 난 한 번도 못 해봤거든. 에이, 그건 진짜 아니다. 그럼 내가 뽀뽀를 120번 할게. 얘들아, 안녕? 이쁘다. 오늘도 여신 강림. 그런데 우리 반 킹카 백설이의 숫자는 무려 880. 리아야,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너무 예뻐서.
너도 오늘 엄청 잘생겼어. 어? 방금 떠올랐어. 안녕? 오늘 너 엄청 예쁘다. 얘들아, 나 이 숫자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 바로 그 사람의 매력 수치가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반 백설이는 연예인 지망생에다가 얼굴도 예쁘고 우리 학교에서 인기도 제일 많잖아. 어?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그러면 나는 겨우 눈이? 그런가? 진짜? 아, 기억나지? 그때 네가 해줬던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 아무리 봐도 이 숫자는 매력 수치가 맞는 것 같아. 오늘 우리 반에 숫자가 변동된 친구는 백설이밖에 없어. 아침에는 880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899니까. 어? 너 이상한 숫자가 보인다며. 근데 그게 매력 수치? 아닐 거야. 숫자로 사람을 판별할 순 없으니까.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이야. 어쩜 백설이는 이렇게 귀엽고 상냥할까? 너에겐 너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 초카와이! 아, 고마워! 넌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 너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같이 매력 수치가 높은 아이랑은 난 안 어울려. 없어!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나면 뭐해? 난 학원 가야 되는데! 야, 너 그냥 거짓말하고 나랑 PC방이나 가자. 그런데 맨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안 돼. 야, 나도 엄마한테 아프다고 거짓말했어. 너도 아프다고 병원 간다고 하고 그냥 PC방 가자니까. 그럴까? 그래. 엄마, 저 오늘은 학원 안 가고 병원 갔다가 집에 갈게요. 아,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뭐라셔? 엄마가 이번에도 속으셨어? 가자, PC방으로! 리아야, 너도 PC방으로 렛츠고! 렛츠고! 설마 이 숫자 거짓말 횟수인 건가? 그렇다면 백설이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계속 거짓말을 쳤던 거야? 그렇다면 아빠는 거짓말쟁이? 도대체 평소에 무슨 거짓말을 하시길래 1200번이나 거짓말을 한 거야? 여보, TV 재밌어? 저 TV 안에 나오는 한성희 배우 이쁘다, 그치? 예쁘다. 예뻐? 하나도 안 이뻐. 한소희가 뭐가 이뻐? 여보, 그럼 내가 예뻐, 한소희가 예뻐? 당연히 우리 아내가 짱이지. 더 이쁘지. 진짜? 그럼. 그럼 어디가 더 예쁜데? 여보가 다 이뻐. 여보가 어쩔 때 한소희보다 더 이쁘냐면 밥할 때도 예쁘고 애기들 재울 때도 이뻤고 그리고 난 당신이 잘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 그리고 장보러 갈 때도 이쁜 것 같고 그냥 한소희 씨보다는 역시 담미호가 짱이지. 그냥 여보가 다 이뻐. 그랬다. 아빠에게는 거짓말 수치가 아닌 생존 수치였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어? 우와 진짜 댕기용 강아지다. 아, 저기요 한번 수담수담 해봐도 되나요? 미안한데 안 된단다. 우리 또리는 암컷인데 발전기가 와서 예민해. 발전기? 그래, 그래서 지금 중소화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는 길이란다. 어? 한마디로 고자가 된다 그런 말인가? 우리 또리는 여자애라니까. 또리한테는 미안하지만 요즘은 중소화 수술은 필수기도 하고. 어디가! 또리 녀석 불쌍하네. 룰루랄라. 아 댕댕이 하우잉 하우잉. 어? 너 혹시 시바견이니? 어? 너 방금 나한테 욕한 거야? 너? 아니 그냥 시바견이냐고 물어본 거지. 뭐 그런 셈이지. 그럼 너 중성화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님? 중성화 수술? 내가 그걸 왜 해? 아이 넌 강아지니까. 어? 맞아 난 강아지였어. 그래, 아이 너 이제 그 시명 아저씨 되는 거 아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꼬자라니! 아직 여자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어보고 이럴 순 없어!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아휴, 학교에서 집까지 뛰어왔다. 예,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내가 아무리 강아지라도 설마 중성화 수술을 시키시겠어? 네, 원장님. 수술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탱탱이가 더 수업이 크기 전에 수술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커서 하면 또 고생이잖아요.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오마이갓 so crazy 또 참말을 얼마나 안 듣겠어요. 야! 예스 예스 그건 돈 머리 걱정 마세요. 우리 애가 치즈 돈까스를 좋아하거든요. 치즈 돈까스 먹으러 가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올걸요. 그때 떡 떼어버리죠. 지니어스. 안돼, 이렇게 내 청춘이 잘려나갈 순 없어. 알선 아들 다 듣고 있었니? 엄마가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야. 알선 댕댕아 그런 게 아니라 너한테 말하면 병원에 안 따라올까봐 그런 거야. 그런 변명감이 필요 없어요. 엄마는 정말 잔인한 강아지야. 어? 너 여기 있었냐? 학교에서는 미안. 그냥 장난친 건데. 리아야? 아니야. 네 말이 맞았어. 오늘 니네 집에서 자도 될까? 이유는 물어보지 말고. 어? 그래. 배고프구나. 우리 집에 가자. 가자. 고마워. 얘들아 밥 맛있게 먹으렴. 댕댕이는 우리 집에서 자는 거 엄마한테 허락받았지? 네. 자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먹어. 왜 나는? 자, 망고도 밥 맛있게 먹어. 이게 또 시작이네. 망고도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7개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슬슬 강아지 사춘기가 올 때긴 하지. 근데 요즘 따라 점점 심해지잖아. 슬슬 중성화 수술을. 깜짝이야! 화장실이 급해서요. 화장실. 쟤가 왜 저래? 그러게 미쳤나봐. 그만 좀 해.
녀석, 너도 어쩔 수 없이 중성화 당하는 거야? 안 되겠어. 망고는 내가 지켜줄 거야! 냄새. 망고야, 요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망고, 너 그러면 안 돼. 어머, 얘가 이제 반항까지 하네? 아니, 망고야, 이 늦은 밤에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안 된다니까! 어머, 망고 녀석, 저런 걸 보다니. 망고 이 멍청한 녀석, 대놓고 그런 짓만 계속하다간 충성화 수술을 다 하고 만다고. 응? 나도 집에서 저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댕댕아, 마미가 항상 오줌은 화장실에서 싸라고 했지? 오 마이 갓, what the hell?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망고를 지켜야 해. 아, 저기, 죄송해요. 잠깐 망고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망고, 일로 와. 빨리! 망고가 공격적이네. 수술을 하면 약간 온순해진다고 하던데. 망고가 아무래도 이제 암컷을 찾으려고 하는 게 분명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말이야. 역시 하는 게 좋겠지? 망고야, 너 이제부터 잘 들어. 어? 그래. 너 그런 행동을 계속했다간 병원에 끌려가고 말 거야. 하지만 내 동물적인 감각으로 암컷을 찾으라고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다고. 이 녀석, 너 평생 코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뭔데? 멍? 그런 말도 모르는 거야? 자, 그럼 내 말 잘 들어. 갑자기 주인님의 친절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갑자기 많이 준다거나 좋은 곳에 산책 가자고 하면 계속 가기 싫다고 해. 알겠지? 왜? 도대체 왜? 산책은 좋은 거잖아. 간식도 좋은 거고. 멍청한 녀석! 그냥 돈가스나 간식 같은 거 먹자고 하면 절대 가지 마. 알겠지? 어? 저 둘이 내 방에서 뭐라고 떠드는 거야? 망고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니? 그러면 산책 갈까? 그러면 돈가스 간식? 그러면 눈꽃 치즈 스위트 왕 돈가스 간식? 가자, 망고야, 가자. 이 멍청한 녀석, 내가 가지 말랬잖아. 저기 댕댕아, 어제 너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 여기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 많이 걱정하시던데? 엄마가요? 네, 여기 있는 것도 들켰어. 덤벌이 도망쳐야 돼. 이제 내 차례일 거야. 나 너무 두려워. 어떡하지? 댕댕아, 댕댕아, 너 어디 가셨어? 너 리아 집에 있었다면서? 엄마 저 쳐오지 마세요. 전 절대 돈가스 같은 걸 안 먹을 거고요. 그게 눈꽃이자 스위트 왕 돈가스라고 해도 절대 안 먹을 거예요.
Next, my son. 엄마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미안해. It's sorry.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충성화 수술을 시킬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게 와플은 무슨 소리니? 엄마는 치과를 데려가려고 한 건데. 그리고 우리 아들 나중에 체험가도 가야 되는데 충성화 수술을 왜 시켜? 에? 저는 제가 강아지라서. Oh, no, no. 우리 아들이 오해를 했나 보구나. 아들, 절대 never. 그럴 일 없어. 너가 사랑니가 더 잘하기 전에 뽑으려고 했던 거야. 그럼 엄마, 저 진짜 중성화 안 해요? Yes, 물론이지. 그 대신 치과는 가질 거지? 네. 어휴, 오늘따라 발이 떨리네. 아유, 사랑니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겨? 좋은 아침.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마리도 잘 잤니? 어제 새벽에 리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던데? 밤새 게임하나? 아휴, 한 소리 해야지. 요 녀석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말이야. 아휴. 저도 들었어요. 밤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애가 점점 이상해져. 리아야! 내려와!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리아야! 리아야? 엄마! 땀이 왜 그래? 누구랑 싸웠니? 이거 좀 보세요! 충치인가? 저 아니에요. 천하갑니까? 제 옆을 좀 보세요. 장충동 왕족 발보쌈! 어머!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빨이 아파요. 리아야, 설마 저 치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충치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리아는 사랑니가 났단다? 사랑니? 그게 뭔데요? 전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이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그래요? 그럼 좀 이따가 안 아파지는 거죠? 괜히 쫄았네. 치과에 가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게요. 뽑아야 돼. 네? 걔는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칫솔질도 안 먹고 그래서 뽑는 게 나아. 내일 치과 예약해놓을까? 내일 갈까? 싫어! 엄마 바보야! 치과 안 갈 거라고요! 리아! 그럼 뽑지 마! 정말요? 뽑기 싫으면 안 뽑으면 되지. 근데 뭐 아프면 말해. 치과 바로 같이 가줄 테니까. 아니요, 저는 안 가요. 좀 참으면 익숙해지겠죠 뭐. 엄마 알잖아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저 벌써 적응했다고요. 뭐 얼마나 갈지려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밥이나 먹으렴. 네.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아들. 랍스타. 이건 너무 딱딱해 보이는데요. 저 별로 배가 안 고파졌어요. 그래? 그럼 먹지 마. 잘 먹었습니다. 맛있겠다 랍스타. 근데 여보, 지금 치과를 그냥 데려가지 그래? 아니에요. 다 인생이라는 게 본인이 선택하는 법도 알아야 돼. 근데 이 랍스타 맛있겠다. 야, 먹어볼까? 어차피 금방 치과 가게 돼 있다고. 야, 이거 이빨 깨지겠는데? 녀석. 엄청나게 까부는구만. 그래, 엄청 아프네. 이럴 때일수록 양치질을 자주 해줘야 돼.
치크 아, 좀 괜찮은 것 같은걸? 치과는 안 가도 되겠어? 야, 이제 슬슬 나오지 그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럴 거? 너 때문에 나도 아프잖아. 적당히 하란 말이야. 이거 왜 내 탓해? 아니, 너가 제대로 안 나니까 어금니 나까지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부었잖아. 오빠는 늘 그런 식이야. 콱! 누워버릴게! 이렇게! 밀지 마. 미안해. 일어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막 휘저어버릴 거야, 엄마. 공수경보. 야, 리아가 지금 아프대잖아. 다시 일어나. 난 몰라. 걱정하고 군요 오빠. 오빠가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치과 정동원. 리아야 괜찮아? 엄마 치과 가요. 진짜 그럴 것이지. 가자. 사랑니군요. 네, 아무래도 뽑는 게 좋겠죠. 아유, 아무래도 이 사랑니가 리아의 어금니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그 어금니도 썩을 가능성이 있습죠. 이건 뽑는 게 맞습니다. 역시 의사 선생님 많이 아픈가요? 요즘은 마취가 잘 되어 있어서 별로 안 아프단다. 일단 저기 누워보렴. 그럼 이 할애비가 당장 뽑아줄 테니 말이다. 바로요? 그럼 바로 뽑아야지. 치과는 처음 마셔요? 네. 그러면 마취할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혓바닥이 잘 안 움직여질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 녀석 보게나. 금리 이 나쁜 놈 왜 까불었어? 넌 뭐냐? 나 뽑을라 그러지. 뽑아봐라. 뽑아봐. 이 녀석 좀 보게. 엄청난 녀석이구만. 내 치과 경력 25년. 이런 별종은 처음 보는군. 역시 사랑니야. 매번 새로움을 준다니까. 어이, 김변호사. 네? 그거 꺼놔. 이거요? 자, 시작해보자고. 김변호사, 꽉 잡아. 좋았어. 준비됐다. 가봐. 이렇게 뽑힐 순 없다. 건배라. 감히 나에게 도전하나. 나 최 강력 해즈버년 히어 필살 이빨 죽이기.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선생님, 리아가 끝났냐고 물어보네요. 잘 끝났습니다. 녀석 꽤나 강력하더군요. 이제 치과에 안 와도 되냐고 묻네요. 그건 안 되죠. 또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다시 와야 되냐고 라는데요. 충치가 있어서냐는데? 충치는 없고요. 아시잖아요. 그럼 왜? 사랑니 이제 한 개 뽑았잖아요. 세 개 남았어요. 이거 보세요.
사랑.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잉여고에 다니는 18살 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미진이 오늘도 일찍 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인사성도 발라. 착해요, 착해. 저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학교에 등교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학교 방송부인데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서 아침 일찍 방송반에서 몰래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하다고 해야 될까요? 내 하루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친 오늘 끝에 그대 동기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 왔죠? 응 그래 안녕. 아쉽지만 네가 세 번째란다. 네? 누가 왔는데요? 미진이라는 애랑 한 명은 이 시간에 처음 보는 남학생이랑 이름을 모르겠네. 미진이랑 남학생? 응? 반에는 없네. 어디에 간 거지? 등교 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서 뭐라는 거지? 궁금한데 한번 찾으러 가볼까? 그리고 그 남학생은 뭐야? 이거 사실 비밀이네? 이게 무슨 노래소리지? 어? 여기다 여기 소리가 들리는데 지친 오늘 끝에 그대만 있어준다면 나 우와 미진아 너 노래 진짜 잘 부른다. 어? 아리나 네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어? 아, 오늘 일이 좀 있어서 학교 일찍 왔더니 경비 아저씨가 너 이 시간에 맨날 등교한다고 하시더라고. 여기서 노래 연습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이야 조용한 줄만 알았던 미진이가 이런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우리 반 애들한테 말해줘야겠다. 그건 안 돼. 응? 왜? 너 잘 부르는 거 나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그냥 소문내지 말아줘. 뭐 엄청 썩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다면요. 알았어. 그럼 나만 알고 있을게. 진짜? 고마워. 아니야. 이따 교실에서 보자. 먼저 갈게. 너 또 그 오빠가 나한테 고백했다며. 아니 어떻게 했어 그거? 아, 거절했지. 좋게 거절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진짜 네 취향이 아니야? 아, 난 그 오빠 좋던데. 얘가 뭐래. 나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누구? 아 역시 너 그럴 줄 알았어. 지호지 지호. 우리 학교에서 예쁘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은 나와 정반대인 어린이가 내 비밀을 알아버리다니. 아, 애들아, 굿모닝. 에? 승훈 세븐티식스 목표물 발견. 딱! 야, 밥 먹었냐? 그 뱃살 유지하려면 밥 한 끼로는 부족할 텐데 한 세 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가! 내려. 아리나, 진짜 미안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리나, 진짜 미안. 돼지 온다! 내 뒤통수야. 미진아, 괜찮아? 진짜 유치하게 저게 뭐냐? 그치? 난 괜찮아. 너도 바보같이 맨날 웃으니까 저러는 거야. 저런 거 받아주지 마. 알았어. 또 바보같이 웃네. 이게 어디 갔지? 지호야, 내가 빌려줄까? 어? 그럼 나야 고맙지. 자. 고마워, 잘 쓸게. 저 아인 같은 반 지우. 내가 짝사랑하는. 하지만 나 같은 애 따윈 저런 애랑 이어질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안다. 솔직히 나보다는 아린이 같은 애랑 훨씬 더 잘 어울리니까. 잘 썼다. 미진아 왔어? 혹시 미진아, 방송부에 우리 말고 열쇠 그 아린이 걔도 가지고 있어? 아린이? 걔가 왜? 난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축제 때문에 오늘 학교 일찍 나와서 방송부에 가는 길이었는데 엄청 좋은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근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방송부에서 아린이가 나오는 거 있지? 사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부끄러워서 절대 나라고 말 못해. 야,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뭔가 굉장히 숨기고 싶은 눈치였어. 그래서 섣불리 물어보기가 그래서 말이야. 아, 지효, 너 반했구나? 너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 부르는 여자가 이상형이었잖아. 진짜 아린이는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못하는 게 뭐야? 지호야, 사실 아린이가 방송부에서 노래 연습이라도 했던 거 아닐까? 난 바보야. 아, 그렇구나. 아린이가 부른 거였구나. 내가 최근에 들었던 목소리 중 최고로 아름다웠어. 오, 야, 박지호, 너 진짜 반했구나. 야, 지우가 이런 모습 진짜 처음 봐. 고백해 그럼. 둘이 엄청 잘 어울려. 일단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학교 축제 편성표에 집중하자. 학교 축제에 나와서 장기자랑할 친구들이 부족한데 이걸 어쩌지? 우리가 직접 친구들을 캐스팅하는 건 어떨까? 어? 그거 좋은데? 오오, 야야, 지호야, 나 좋은 거 생각나. 그러면 아린이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 노래 잘 부른다며, 인기도 많아서 친구들이 엄청 좋아할걸? 저기, 아린이는 안 부르지 않을까?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 하마야? 그냥 아린이는 노래를 남들 앞에서 부르는 게 싫은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방송 부장인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어쨌든 학교 축제에 잘하는 애들 나와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학교 축제에서 노래?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알았어. 내가 할게. 아린이는 분명 수락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 학교 최고의 인기녀가 노래까지 잘 불러버리면 우리 학교 축제는 아주 난리가 날 거라고. 수민아, 왜 여기서 따로 보자고 한 거야? 사실은 말이야. 고백 같은 거라면 말이야. 정말 미안. 어?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아리나, 너가 정말 예쁘고 그런 건 맞지만, 너 내 취향 진짜 아니야. 나 빼빼로도 싫어하고. 그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있잖아. 넌 진짜 안 된다고! 넌 지호랑 단짝이잖아. 나는 지호를 좋아한단 말이야. 아리나,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진정해 줄 수 있겠어? 너한테 고백하려는 게 아니라, 다행이다. 난 오늘 빼빼로 데이라서 긴장했거든. 너 지호 좋아하는구나. 그럼 진짜 잘 됐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지호를 위해서 학교 축제에 나와줄 수 있겠어? 학교 축제? 네가 학교 축제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어. 학교 축제에서 노래? 나 노래는 진짜 못 부르는데. 응? 너 분명 지호가 잘 부른다고 그랬는데. 지호가? 사실 지호가 방송부에서 감미로운 노래 소리가 들렸는데 방송부에서 급하게 나온 게 바로 너였대. 네가 부른 거 아니야? 그거는... 지호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 부르는 여자가 이상형이었거든. 그런데 네 노래 소리를 듣고 지호가 홀딱 너한테 반한 거 있지? 그래서 학교 축제에서 다시 한번 듣고 싶나 봐. 그럼 학교 축제에서 노래 부르는 거다. 방금 응이라고 했다. 분명 분명 지호가 좋아할 거야. 그럼 안녕. 어쩌다 보니 하게 됐잖아. 저기 있잖아, 오늘 빼빼로 데이잖아. 어? 그렇지. 얘들아, 주먹. 숙보 이 방송부장 이승훈이 아린이를 학교 축제 장기자랑 때 노래 부르게 시켰다. 소리 쳐. 와, 대박. 아린이가 노래를 부른대. 빠져서 이제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저기 아리나, 이번에 학교 축제에 장기자랑에 나올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열심히 해볼게. 네 노래를 들을 생각에 약간 설레이는 거 있지? 정말? 맞다. 여기 빼빼로. 어? 고마워. 맛있게 먹어. 아린이는 노래도 잘 부르는 건가? 정말 부족한 게 뭐야? 지호랑 저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완전 선남 선녀잖아. 어울려. 야! 하마, 너 뭐 하는 거야? 빼빼로? 너 누구한테 고백하려고? 애들아, 지금 하마 고백한다. 고백 받을 준비해. 누구지 모르겠지만. 죽을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누가 준 거야. 그래? 그러면 자, 빼빼로 줘봐. 그러면은 내가 이거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똥. 에휴, 승훈이는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군다. 그치? 여기 빼빼로 방송부 애들 주려고 내가 챙겨왔어. 진짜? 고마워. 나는 이만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볼게. 그래, 조심히 가.
미진아, 잠깐 할 말 있는데 시간 있어? 어, 시간 있는데 왜? 사실 말이야, 너한테 사과하려고. 네가 아침에 부른 노래를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지호도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호가 내가 부른 줄 알아. 네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네가 불렀다고 할 수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호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고, 어쩌다 보니 학교 축제까지 하게 되었어.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난 진짜 괜찮아. 내 비밀을 지켜줘서 오히려 난 고마운걸.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 지호 엄청 좋아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짝사랑했거든. 그런데 지호가 최근에 나한테 계속 호감을 표시하니까 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랬구나. 진짜 둘이 잘 어울려. 둘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라면 내 걱정 말고 한번 잘해봐. 정말? 그런데 미진아, 큰 문제가 있는데. 나 사실 노래 진짜 못해. 음치거든. 어쩌지? 뭐? 지금 축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 뭐? 대체 어쩌려고? 혹시 네가 보컬 수업을 해줄 수 있을까? 부탁해. 미진아, 제발 살려주라. 응? 어쩔 수 없지. 알았어. 예진음아, 내 사랑을 너는 내 안에 있어. 귀에서 피날 것 같아. 나 나만 아니고 난 음치. 아무리 연습해도 되지 않으네요. 학교 축제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망했어. 그냥 학교 축제 때 아프다고 빠질까봐. 이대로 올라가면 분명 애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럼 이건 어떨까? 내가 방송부잖아. 방송부라서 무대 뒤로 가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야. 내가 무대 뒤에서 너 대신 불러줄게. 괜찮은 방법인데? 정말 고마워 미진아, 너밖에 없다. 너무 떼지 마. 잘 부를 수 있지? 걱정 마. 내가 잘 불러볼게. 그럼 부탁할게. 진짜 유치하게 저게 뭐냐? 그치? 난 괜찮아. 너도 바보같이 맨날 웃으니까 저러는 거야. 저런 거 받아주지 마.
진짜 잘 부른다. 저기 지호야, 지금 다음 순서 장기 자랑할 친구가 사라졌어.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나는 여길 찾아볼 테니까 너는 거길 찾아볼래? 어, 알았어. 무대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그러면 여태까지 아린이가 아니라 미진이가 부르고 있었던 거야? 감사합니다. 야! 역시 아린이야! 최고다 최고! 최고! 끝났다. 반응이 좋잖아. 어? 지호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네 목소리였구나. 어, 미진아. 어? 처음 들었을 때부터 반했어. 정말 예쁜 목소리야. 어, 고마워. 학교 축제가 끝나고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사람들 앞에 서서 환호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친 오늘 끝에 그대만 있어준다면 나 후, 어때? 괜찮았어? 이번엔 진짜 좋았는데? 무대 뒤에서 우리 학교 예쁜 아이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던 제가 제 남자친구 지호의 도움으로 저는 정말 가수가 되었답니다. 하... 이번 달 월급이 벌써 다 떨어지다니. 당장 이번 주만 해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말이야. 에? 쥐꼬리 같은 아빠 월급이 다 떨어졌군요? 어! 그래, 그게 좋겠어. 월급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에? 무슨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엄만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단다? 설마, 또 지난번처럼 그런 건 아니겠죠? 엄마 그때 당근이 엄청나게 할인해서 한 박스나 사버렸잖아요. 이야, 리아야, 당근이 5,000원이래. 세척 당근이. 오늘은 집에서 당근 파티야. 얼른 집어야 돼. 안 돼.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뭐만 하면 당근. 아삭아삭한 당근밥에 그것보다 더 아삭한 당근김치. 구우면 맛있을까 했는데 그냥 아삭한 당근구이. 이건 모지했지만 그냥 아삭한 당근샐러드. 후식으로 빵 안에 당근만 가득한 당근케이크까지.
진짜 그날 제 하루는 아삭하기만 했다고요. 다시 그런 악몽이 시작된다면 저도 아삭해지고 말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엄마가 생각해도 그땐 좀 심했지. 난 너가 매일 당근만 먹길래 당근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게 무슨 아삭해지는 소리예요. 그래, 이번엔 오후 7시 만나보면 어디에나 붙는 타임세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고기든 뭐든 세일만 붙으면 이번엔 골고루 다 사볼 거야. 세일은 뭐다? 신이야. 어? 우와! 벌써 6시 30분이네. 빨리 가야겠다, 리아야. 리아야, 알지? 세일을 한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것만 사야 돼. 아이, 물론이죠. 저한테 맡겨두시라고요. 그래, 믿을게. 엄마도 마음 단단히 먹을 테니까. 어? 어머! 어? 마스크팩이 40% 세일? 어? 이건 못 참지. 엄마, 필요한 것만 담으신다면서요. 아이, 이건 엄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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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뭐야? 수분크림 30%세! 어? 이건 못 참지. 가자, 아들! 엄마! 이것도 세일하니까 이것도 사고. 어? 어디 보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엄마, 우리 먹는 거 사는 거 아니었어요? 장 보신다면서요. 이런 세일은 흔하지 않잖아. 막 담아야 된다고. 이것도! 맛있는 냄새. 이쪽이다! 이것도 담고. 바빠. 아, 리아야, 커터 좀 붙여봐. 빨리 담게. 리아야? 얘가 또 어디 갔대? 아, 리아야! 우와, 짱 맛있겠다. 우와, 만두가 만두. 꼬마야, 국내라 한우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교자 만두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렴. 엄청 맛있단다. 자, 하나 먹어봐. 우와, 엄청 바삭바삭해 보이고. 쫄깃한 만두 피 안에서 꿀렁이는 저 한우들. 이건 못 참지. 꿀꺽. 캬, 이 맛이지. 리아야! 에? 혼자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만두? 한우가 들어간 만두? 엄마, 만두 사줘요. 이거 되게 맛있네요. 엄마도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 어쩌지? 세일도 안 왔는데 하필 얘가 시식용 만두를 이렇게 많이 먹어버렸네.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사야 되는데. 근데 엄청 비싼 만두네. 만두 한 팩 주시겠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저희 한우 교자 만두가 엄청 특별하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아, 네. 17,000원. 맛있다. 리아야, 그렇게 마음대로 막 집어먹으면 안 돼, 시식 코너에서. 왜요? 시식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분들은 저걸 시식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거잖아. 아니, 근데 마음대로 저걸 많이 먹어버리면 눈치가 보이잖아. 아니, 그래서 한 개라도 사야 돼. 그게 매너야. 예, 알겠어요. 그래. 리아가 좋아하는 함박스 스테이크가 저쪽에 있네. 저쪽으로 가볼까? 네. 두 팩으로 살시 50% 할인이라 괜찮네. 이거 맛만 괜찮으면 사는데. 리아야, 먹어봐.
네. 어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써주세요. 그래 그래. 이거 담자. 아싸, 오늘은 집에서 함박스 데리고 먹어야지. 우리 딸 운전도 잘해. 비켜. 자기 좀 비켜주세요. 우리 딸 한번 먹어봐. 맛있네. 어떠세요? 국내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갈아서 만든 함박스테이크랍니다. 가격도 이번에 할인해서 두 팩으로 사면 50% 할인이에요, 어머님. 잠깐만요. 엄마 피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 맛을 잘 모르겠는데. 더 구워드릴게요, 어머님. 천천히 맛보시고 구매해보세요. 아, 그래요. 더 빨리 좀 구워봐요. 아이고, 에이! 쫄깃쫄깃해. 딸 어떠니, 너는? 엄마, 맛있는데 뭔가 부족해요. 아, 그래? 아휴, 또 엄마는 부족한 게 뭔지 다 알지. 잠깐만 기다려보렴. 응? 역시 우리 엄마야. 집에서 밥을 해오다니. 그럼 자, 우리 밥그릇 들고 맛있게 먹자꾸나. 밥은 역시 집에서 해온 집밥이 최고라니까. 여기가 비빔을 다름없네. 고기 한 입, 밥 한 입. 비켜낼 거야, 이 저기요, 빨리 좀 구워요. 우리 딸 먹인다고 나는 지금 하나도 못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빨리 구울 것이지, 그치 딸? 아이, 말하지 마! 예? 저기 손님, 이렇게 많이 드시면 곤란네요. 에? 뭐가 곤란해? 시식 코너 아니야? 맛을 알아야 내가 살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면... 내 좀 먹어! 참을 말고 겁기나요! 뭐야! 기름 쳤잖아요! 이거 어쩔 거야! 죄송해요. 너희 사장 어딨어! 손님, 죄송합니다. 너희 사장 데려와! 어이, 당신 이 옷이 얼마짜리 줄 알아?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짜증나 산되겠네. 세탁비 내놔요, 세탁비! 그게... 전 그렇죠, 이건? 아니요, 제가 실수한 건데, 뭐... 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세탁비 안 주는 대신에 이 한 박스 대기 공짜로 두 팩만 줘봐요. 네? 어우, 그건 좀...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진짜. 너 사장 어딨어! 그냥 본사에 컴플레인 걸어야겠네. 나 이거 못 참아. 그래도 이건 회사 방침이라 못 드려요. 그러면 이 시식 고기라도 좀 싸줘요. 안 돼요. 이 아줌마가... 이러면 못 먹죠? 저 주세요. 역시 엄마는 천재야. 오늘 저녁은 함박스 테이크란다. 맛있겠다. 가자, 가자. 엄마. 이래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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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앞으로. 뭐 저런 인간이다 이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저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와, 진짜 살다 살다 저런 사람은 처음 보네. 안 되겠다, 리아야. 한마디 하러 가자. 역시 엄마예요. 아니에요, 손님. 전 괜찮아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 걸 눈앞에서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제가. 가자, 리아야. 네. 감사합니다. 저 아줌마는 왜 강아지 사료 코너까지 갔대? 못 드린다니까요, 손님. 샘플도 1,000원으로 판매 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라. 그럼 우리 개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고 먹여요? 딸, 저거 좀 먹어봐. 알았어, 엄마. 어머머머머머, 샘플도 파는 상품이에요. 사람 먹는 음식도 시식 코너가 있는데 강아지는 왜 시식 코너가 없어요? 누가 점장 어딨어? 드세요.
어,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아, 이런 서비스 성신이. 아, 이렇게 없어서야. 아, 이러겠어? 우리 딸 어때? 맛있어? 최고급 로얄 사료라는데? 어, 맛있나 보구나. 어우, 저기요, 이거 시식님 사료 좀 담아줘봐요. 어차피 시식인데 공짜잖아. 더 줘봐. 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유,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유, 비켜봐요. 어, 안 돼요. 뭐가 안 돼? 어, 그럼 가져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야후, 어차피 공짜잖아. 당신을 절도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 뭐? 내가 무슨 절도죄예요, 경찰 아저씨?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거야? 제가 했어요. 당신 샘플이라고 해도 파는 상품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경찰 아저씨, 잡아가주세요. 그 가방도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끼세요. 끼세요. 가방과는 끼라고. 한번 봅시다. 이거 시신은 음식들이잖아. 아니, 저 아줌마 진짜 거지야? 무슨 음식을 이렇게 가져가? 따라오시죠. 이거 나! 아직 난 못 가져간 음식이 많다고! 따라오세요! 집에서 빈대처럼 먹을래냐! 엄마! 진상들. 와우, 진짜 어이없네요. 응? 어? 세척 당근이 한 박스에 3,000원? 이건 못 참지! 엄마! 안 돼! 가지마! 왜? 에잉! 오늘따라 게임이 잘 안 풀리잖아? 에잉!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해요, 아저씨? 나가서 돈이나 벌지 왜 게임을 하고 있냐고! 뭐라고? 나 아저씨 아니야! 초등학생이라고! 아이, 재민이가 이 시간에 게임을 취하고 있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게임을 들어와서 빈폐짓이야?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지? 어? 아니, 이 녀석이 패드립을 갈기잖아! 잉, 그거 못할 수도 있지! 어, 그래도 패드립은 아닌 줘! 우리 재민이 패드립 먹어서 화났어요? 빠쳤어요? 니네 어머니 만수무강 하셔라! 니네 어머니 김치찌개 맛있게 잘 끓이시더라! 아니 저게! 야, 너 진짜 하지 마라! 어?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어! 안 돼! 내 컴퓨터! 아이, 리아야! 아이, 대체 무슨 일이야? 아, 컴퓨터 어디 갔어? 이게 저도 모르게 그냥 부셔버렸는데 그냥 새로 사주시면 안 될까요? 새로 사주기는 무슨! 아, 당연히 안 되지! 아, 게임하면서 그렇게 화낼 거면 게임 그냥 하지 마! 잘 됐네, 잘 됐어 아주. 엄마! 하지만 그 녀석이 패드립을 했는데! 진짜 익명성 뒤에서 숨어서 욕하는 애들이 제일 싫다니까! 저런 거 다 공개되어 버렸으면 에잉! 참이다 자야지. 안녕히 주무셨. 어? 아들, 왜 이렇게 놀라? 엄마 머리에 저거 뭐야? 어? 왜 그러니 리아야? 왜 엄마를 보고 놀라?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하나같이 머리 위에 이상한 글자들이? 아빠 머리 위는 깨끗한데. 어? 요르르? 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도 정말 예쁘구나. 뭔 소리지? 뭐야, 왜 저래? 엄마, 오늘 밥에 이상한 거 나왔어요? 오빠가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 그럴 일이 없잖니. 근데 오늘 리아가 아침부터 이상하긴 하네. 혹시 너 뭐 어디 아프니? 조카 신발 색깔
18가지 색깔 흑두루미 색. 아니요, 저 배가 안 고파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리아가 밥을 안 먹다니 정말 어딘가 아픈가 봐요 여보. 그러게. 얘들아 안녕. 아, 리아 이제 왔구나? 오늘은 웬일로 일찍 왔네. 아니 그게 조카 신발 조팝나무. 에? 왜 내 얼굴 보고 그렇게 놀라?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게 힘세고 강한 느낌. 알아? 오늘은 내가 리아보다 좀 늦었네. 어서 와 늑대야. 근데 오늘 리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시바견. 이걸 아마 머리 위에 자기가 쓴 욕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애들이 이렇게 심한 말을 썼다고? 잠깐만. 그럼 응? 몰라. 그게 아닌가? 내 추리는 완벽했는데. 나보다 못생긴 것들이 주옥 같네. 리아야 왜 그래? 왜 내 얼굴을 보고 놀라? 아니야 백설아. 반가워서 그래. 그래 나도 반가워 리아야. 그래. 그러니까 오늘따라 왜 이래? 댕댕아 너 저기 안 보여? 에? 무슨 말이야? 뭐가 보여? 아니 저기 그 백설이 머리 위에 봐봐. 에?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백설이 머리 위에 뭐가 있어? 자자 모두들 앉았지? 자 수업 시작할게. 이건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해. 백설이가 저런 말을 했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이상. 자벼라 진정하고 벌은 가만히 있으면 안 쏜단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생! 어허 자벼리 그게 교실에서 그게 무슨 나쁜 말이니? 너 뒤에 나가서 서 있어! 그치만 벌이 나대는데 어떡해! 자벨이 머리 위에 글씨가 생겼잖아. 그럼 진짜로 자신이 욕한 게 머리 위에 표시되고 있는 건가? 왜? 그리고 그건 아무래도 나만 볼 수 있는 것 같네. 얘들아 오늘 학교도 일찍 끝났는데 PC방 고? 엥 당연히 고다 고지. 리아야 너는? 나는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먼저 가볼게. 그래. 근데 너 좀 아까부터 안 좋아 보이긴 했어. 나 큰 녀석. 나 때는 말이야 아파도 PC방 가서 놀았어 임말. 어? 늑대야 우리 동갑인데? 그래? 아이 모르겠고 우린 가자. 야호! 나한테 이런 초능력이 생기다니. 그럼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엔 뭐가 서 있을까? 이건 못 참지. 하하하하 정말 미희씨는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 몰라 현우씨도 정말 성격이 좋으시네요. 저 현우씨 같은 자상한 남자가 정말 좋아요. 아 저도 미희씨 같은 청순한 여성분이 정말 좋습니다. 아 저희 연애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우와 정말 선남선녀잖아. 그럼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겠지? 뭐라? 아름다운 미희씨 저희 이제 그만 일어날까요? 좋아요 현우씨. 현우씨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나 몰라? 아니에요 미희씨도 심성이 고우신지 말이 너무나 고우시네요. 가시죠. 네.
만약 내가 면접관이 된다면 다음 지원자 3명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한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를 높게 올려주기 위해 회사 발판에 되고자 여기까지 달려온 민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3번 지원자가 좋겠지요. 자기소개도 똑부러지고요. 글쎄요. 일단 저는 2번 지원자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리아 팀장님의 안목은 대단하시니까요. 뽑으시는 분들마다 심성이 곱고 일을 훌륭히 잘 해내었지요. 이번에도 믿어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막 좋고 그래. 일진들이잖아. 숨어야 돼. 둘 다 과연 어떤 욕을 했을까? 뭐야? 아무것도 안 써져 있네. 오늘 칼 먹기로 해서 알지? 당연하지. 가지고 왔지. 그래 그래. 오늘 여기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주워버리는 거야. 잠깐. 아니 이 냄새는? 앞에 신기하는 할머니가 계신 것 같구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 저 짐을 빼앗아 버리자. 가자. 좋아. 할머니 그 짐 좀 내놔 보세요. 학생들 괜찮아? 아니야 내놔. 저희가 짐을 들어서 집까지 짐을 안전하게 돌려드리지요. 아 진짜? 따라오기만 하면은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요. 따라와. 생각보다 무겁네. 아이고 어디로 가야? 일로야. 가지.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저 녀석들 생긴 거랑 다른 게 엄청 작겠잖아. 역시 겉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건가? 잠깐만. 그럼 내 위에는? 다녀왔습니다. 아, 예, 집에 왔으면 손부터 닦아야지. 아유. 거울, 거울. 그래도 난 아직 머리 위가 깨끗하잖아. 난 역시 착하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 발. 큰일 났다. 머리 위에 박질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TV 제1회 마인크래프트 인간컬링. 예. 오늘 참가해주신 우리 멤버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 오늘은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양양유미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양유미입니다. 아, 너무 귀엽다. 자 오늘 팀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20대 초반 팀. 부릉부릉부릉 슝. 자 그리고 20대가 아닌 것 같아. 20대가 아닌 것 같다고? 20대 중반 팀입니다. 하나 둘 셋. 균형. 영. 안녕하세요. 나 20대 경력 20년. 난 25년. 다 합쳐서 45년. 그리고 30대 초반 팀. 무슨 소리야? 나 17살 여고생이야 여매나. 누나. 어? 누나 이러지 마세요. 뭐해 뭐해 껴? 자 게임 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컬링. 인간 컬링은요 인간이 직접 컬링을 조종합니다. 자 갑니다. 어우 비켜. 보트가 컬링이고요 이걸 직접 조종해서 여기서 키보드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서 미끄러워서 알아서 가겠죠. 발광석 쪽이 3점 그리고 이게 검은색 블럭이 2점 그리고 하얀 블럭이 1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망했다.
그래서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보트가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계산 후에 우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승 상품 황금 올리브입니다. 황금 올리브! 젊은 팀부터 성공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려지는 바람 속을 헤치며 여기서 손 놓고! 손 놓고!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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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안타깝게도 오라라라라. 근데 안타깝게도 1점 밖을 벗어났기 때문에 0점. 0점입니다. 내가 나가보도록 하지. 아, 댕댕이 표정이 오늘 비범해요. 이런 지루한 게임 금방 끝내주마. 가로 간다. 리아야! 너 위험해! 야! 진짜 잘했어. 뭐야 이게. 30대의 저력을 보여주자. 내가 30대 메이드의 저력을 보여주지? 누나만 믿을게. 하이! 와! 까르마시다! 오케이, 오라라! 오라라! 자,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고슛! 어! 라레코! 누나만 믿을게! 뭐해 뭐해! 아 누나! 진짜 뭐해? 이래서 늙은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뭐해 뭐해 파트 나와서 싶어? 야 옆에 있는 분이 너랑 띠동갑이야. 말 조심해. 하지만 우리 젊은 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피.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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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자! 천년주기 기기미야! 미야야! 진짜 못한다! 나 늙은 나 30대를 대표해서 우승해보겠습니다. 여매나 내가 응원해줄게. 네? 어이 싱거운 나를 어이 싱거운 나를 오히려 텐션을 낮춰버렸어. 진짜 사기가 떨어지지만 가까이 오지마. 너무 상큼한데? 30대를 보여줘. 지금 칙칙하다. 칙칙해. 간다 슛. 여기서 힘을 여기서 힘을 주지 마. 여기서. 잠깐만. 힘이 너무 안 되지. 진짜 30대 아니랄까 봐 힘 없는 거 봐라. 30대 아니랄까 힘 없. 메이드 미호짱은 잉여맨에게 실망했다.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20대 팀이 우승하겠는데? 담임님 네. 정신 차려. 정신 네. 차려. 할 수 있어. 나 지금 굳건히 마음 먹었어. 나 30대 냥냥미호 간다. 30대 초반 네 냥냥미호 갑니다. 렛츠 고! 렛츠 고! 뽀뽀뽀뽀! 냥냥미호 과연? 와! 냥냥미호 우승했어! 냥냥미호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오케이. 우리 30대 팀 2점 획득합니다. 2점. 냥냥미호. 어때요? 30대한테 밀린 느낌은? 넌 아직 어려. 냥냥 미호를 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오? 오? 어? 공이 안 좋아요? 오히려 밀어줍니다! 오히려! 20대 중반 팀을! 3점! 3점이에요! 3점! 이게 나야! 야! 와, 오히려 밀어주면서 네, 20대 중반 팀 3점 획득합니다. 고맙다 20대 초반! 고맙다!
이겨면 이제 나구나. 이겨 다 나. 냥냥 여맨이다. 냥냥 여맨 출격. 나 고시주 이사마 안마 시테이마스. 그래. 그래. 저 감당 안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세게. 슉. 왔다. 지금 그대로 직진하면은 지금 프로. 커브를 돌아서 지금. 오. 진짜 힘이 없어요. 모발만큼 힘이 없는 삼직대. 오케이. 오 그래도 1점. 1점. 맞죠? 1점 맞죠? 자 이러면은 우리 3점이다. 총. 여매나 잘했다. 오케이. 할 수 있어. 야 탑이켜 내가 보여줄게. 할 수 있어. 안 되겠다. 원래 현실 주정된 모습으로 변신. 아 진짜 아니야 할 수 없어. 아 그래.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흔들 여매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안 돼! 나 눈물 나 20대 중반팀 이제 출발합니다. 가라 댕댕이! 양양용이님이 유혹작 잘하는데요? 오빠 다 밀어버려 알겠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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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안 돼! 우리 팀! 우리 팀! 미아야! 내가 해냈어! 네, 감격에 포옹을 하고 있는 네, 20대 중반 팀. 하지만 우승은 아니에요. 아직 모릅니다. 말이 아직 하나씩 남아있기 때문에 누나 이제 진지하게 가자. 진지하게 웃음기 쫙 빼고 가자! 오케이. 어? 어?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로로로. 나이스! 오로로로? 역시! 오빠가 뒤에 타서 가줄게. 무거워 내려. 무거워 내려. 이야! 오빠가 뒤에서 밀어줄게! 오빠가 뒤에서 밀어줄게! 자,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가라! 좋아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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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오? 와우! 오! 와! 와! 야! 네. 와, 이거 20대 초반팀이 갑자기 1등으로? 등극하면 내가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 오, 간다! 치킨! 맛있는 치킨을 향하여! 자. 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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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거 밀리는데? 밀리겠는데?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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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다. 밀어. 미야야! 아니, 여기 부딪히는, 여기 부딪히는데? 이거야. 제발 빅살나라, 제발 빅살나라. 그냥 일단 밀치고 죽을게. 가다가 진격의 거인 생각나. 밀치고 이기면 돼. 밀치면 정가운데야. 아니면 정가운데만 가도 돼. 가겠습니다. 내가 밀치면 우승. 정가운데, 정가운데. 지금이다. 와. 헐. 헐. 아, 너, 역시 30대라 그런가 힘이 저렇게 없어서야. 이겼다. 사실은 나랑 데이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기회를 드릴게요. 뭐 치킨을 드릴까요? 아니면 양양님과 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치킨이요. 좋아요. 우리 우승자는 20대 초반입니다. 예. Yeah! 자, 치킨은 한 마리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양보한대요. 그래요. 오케이. 양양님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축하드려요. 오늘 어쨌든 이겨매TV 제1회 마인드 인간 컬링. 저기요.
오늘 저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는 양양님이. 아니 저기요. 똥차. 후. 오늘 한 명 구했다. 여보 아직도 그래요? 미치겠어 진짜. 왜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 너희 아빠가 요즘 똥을 잘 못 누셔. 어? 나 그거 알아요. 변비. 똥구멍에 막혀서 똥 못 사는 거 아닌가? 아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나 변비가 아니라. 얘들아 슈퍼 갤럭시 울트라 똥차. 손가락이 안 빠져. 오늘도 한 건 했구만. 아, 아빠 변비가 아니라 시질이야. 감사 인사는 괜찮아요. 아들 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리아야 좋은 아침. 아 맞다 리아야, 오늘부터 우리 학교도 아침마다 우유를 가져와야 하는데 착한 리아가 다녀올 수 있겠니? 아 귀찮은데. 부탁 좀 할게 리아야. 에?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야 해요? 학교 뒤편에 우유들 모아둔 장소가 따로 있거든. 딱 보면 할 거야. 가서 아무거나 한 박스 가져오면 된단다. 네, 알겠습니다. 어? 보자, 우유가 엄청난 게 많네. 에? 에? 다른 우유 박스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녀석? 응? 뭔가 나처럼 고독한 늑대 같잖아. 너로 정했대. 아유. 에이, 여기 뒀던 우유 박스가 어디 갔지? 이 동기한이 1년이나 지나서 버리려고 한 건데. 어, 내가 버렸나? 요즘 들어 영 가물가물하네. 오늘부터 우리 학교도 아침마다 우유를 마실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 뼈도 튼튼해지고 키도 무럭무럭해서 아주 멋지고 예뻐질 수 있답니다. 엥, 여기서 더 멋져지면 좀 곤란한데. 아우, 근데 맛이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맛만 있는데 뭐가 맛이 이상하다는 거지? 아우 하나도 없네. 이게 무슨 맛이야? 그래도 예뻐진다니까 먹어야지. 뭔가 맛이 이상하긴 하네. 아무튼 오늘 일교시 시작할게요. 책들 피세요. 네! 네! 20 더하기 32는 맞춰보시죠. 선생님. 그래 차별이가 맞춰볼까? 그게 아니라 저 화장실 좀. 저도 화장실 좀. 저도 제발. 그래 쌤 화장실 다 같이 화장실로 가자. 다들 어디 간 거지? 뭐 재밌는 일이라도 있나? 에? 나도 따라가 봐야지. 맞다. 오늘 화장실 공사였지. 쌤, 어떻게 해요? 쌤, 1층 말고 2층은 화장실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 얘들아. 2층으로. 가자. 힘내라, 얘들아. 네. 쌤, 거기가 아닌데요? 여기가 2층인데요. 왜? 분명 저 행동은?
아침에 아빠가 몸을 베베꼬던 그 변비, 변비를 앓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다들 내가 변비로부터 해방시켜줄게. 거기서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조금 더 힘을. 늑대야, 일단 너부터 변비에서 해방시켜줄게. 다음은 너네. 받아라, 천년 죽이기. 민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차별아, 걱정 마. 너도 곧 변비에서 해방시켜줄 테니까. 아니, 이건 변비가 아니라 그냥 끝동이라고. 배가. 받아라, 카미가리의 경총. 이치로 크라타 병력동체. 그 킴리야, 너. 이제 선생님만 남으셨네요. 킴리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라뇨? 저는 그저 제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이 변비에 걸려서 해방시켜주는 것뿐인걸요? 변비가 아니라 선생님은... 이런 이런, 변비가 더 심해지기 전에 받으라! 키노카미 카브라! 똥무! 모두 내가 해방시켰다. 더 이상 변비에 고통받지 않기를. 오, 배가. 화장실로 가야 해. 이 정도 똥이면 내 인생 역대급으로 나온다. 최대한 빨리 가야 돼. 도착이다. 이제 쌀 수 있. 저기 제가 너무 급한데. 아, 저도 오래 걸려요. 저기 나를 돌지 마. 저기요. 사람 있어요? 나올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좋아. 학교 뒤쪽에 있는 개구멍으로 나가서 다른 화장실로 가는 거야. 가지. 이게 왜 안 빠져? 저기요! 누구 없어요? 김리야. 너? 잘 걸렸다. 이 목소리는 진흙대, 차별, 댕댕이! 얘들아, 제발 나 좀 꺼내줘! 그래, 꺼내줄게. 너도 우리랑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말이야! 참을 수 있어. 이 정도 똥침으로 날... 이 정도면 됐다. 가자, 얘들아! 속 시원해. 좋았나? 나한테 찰떡 똥침 먹였겠다. 나 상가! 한 여름의 시골 귀신 쿠네쿠네.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한 3박 4일이니까 4일 후에는 올게. 네. 장모님, 이렇게 매번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려. 나는 너네들이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해진다. 아. 고마워 엄마. 아, 이제 저희 늦을 것 같아서 가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 걱정 말고 조심히 퍼펙트 안녕해. 네. 가볼게요. 얘들아 엄마 아빠 간다. 잘 다녀오세요. 갔나? 아니, 맨날 엄마 아빠는 우리 빼놓고 둘이 여행 다닌다니까? 진짜 치사해가지고 빵꾸라고. 맞아. 너네들이 이해하렴. 부모님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그나저나 우리 강아지들 배고프지? 오빠 큰일 났다. 할머니가 겁도 새벽부터 너네들 온다고 해서 시장 가서 장보고 요리했단다. 맛있게들 먹으렴. 이거 언제 다 먹냐. 아우 다 먹었대. 아이 배불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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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아지들 다 먹었네.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가 수박 깎아줄까? 아니요. 저 이제 그만 먹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려고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오늘 네, 날씨도 네. 좋고 바람도 불어서 상쾌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나가기 전에 말해줄 게 있는데 그 논밭은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네. 진짜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어우 진짜 하마터면 또 할머니의 식폭행으로 또 퇴지가 될 뻔했어. 와 그나저나 시골은 매연도 없어서 그런가. 아우 공기가 정말 상쾌하고 바람도 엄청 시원해. 아우. 그러게.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아우 좋은 생각. 출발. 우와 여기도 이렇게 계곡이 있나. 와 시원하다. 와우 와우. 오빠 오빠 여기 봐봐. 두꺼비 있어. 아 징그러워. 야 뭐가 징그러워. 오빠가 더 징그럽게 생겼거든. 야 그거 왜 손으로 잡아. 그거 어? 내려놔. 두꺼비 벗겨라. 아 덥다 더워. 와 잠자리 봐. 와 어? 오빠 여기는 마을에서 나가는 출구인 것 같아. 그러게 다시 돌아가자. 어? 근데 여기 웬 종이 있네? 아? 이게 왜 있는 거지? 제야의 종 같은 건가? 아 어쨌든 덥네 더워. 빨리 할머니 집 가서 수박 먹자고 하자. 아 같이 가. 나는 단단단한 도로 재밌었다. 약간은 근데 시원한 바람이었는데 이젠 바람이 미지근해서 불쾌하고 더워. 그치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수박 달라고 하자. 응? 오빠? 오빠! 오빠! 왜? 저기 뭐 있어? 호수아비 뒤에 저기 뭐지? 저게 뭐지? 그냥 뭐 비닐 같은 게 아닐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겠지. 무슨 소리야? 바람 이제 안 불어. 엄청나게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저건 도대체 뭐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유 그래 우리 강아지들 재밌게 놀다 왔어? 네 할머니. 그런데 논밭에 막 하얀색이 흔들리고 있던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 아이 놀래라. 할머니 왜 그래요? 그게 보였다고. 절대 그 근처로 가지 마라. 알겠니? 네. 그래 우리 강아지들 잘 자라. 네 할머니.
사랑해줘요. 네. 근데 할머니가 아까냐 왜 그렇게 화내신 걸까?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었는데 분명 여기 여긴가? 어 찾았다. 이거 봐라. 응? 다시 거기 가서 그게 뭔지 확인해 보자. 뭐? 할머니가 그 근처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야, 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말 대꾸하지 말고 따라와. 야, 일단 나부터 확인해 볼 테니까 그 다음에 너 봐, 알겠지? 응. 나 먼저 볼게. 저건. 어? 내가 평소에 알던 오빠 목소리가 아니야.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 거야? 나도 볼래. 요로로 안 된다. 요로로. 응? 나 설마 저걸 가까이서 본 건 아니지? 어 아니야 아직 못 봤어요. 아유 다행이다. 아유, 일단 집으로 가자꾸나. 오빠. 아이고, 리아는 파버렸구나. 할머니, 오빠가 왜 저러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저게 진짜 다시 나타날 줄이야. 저건 말이야, 할미도 어렸을 적 본 적이 있단다. 분명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건 바로 쿠네쿠네 귀신이란다. 일본말로 꿈틀꿈틀이란 뜻이지. 저 귀신은 할미가 어렸을 적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지. 저 귀신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변한단다. 지금의 리아처럼 말이야. 네? 그럼 오빠는 어떡해요? 할미한테 다 생각이 있단다. 저 귀신을 우리 동네에서 내쫓으면 리아는 다시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내쫓아요? 일단 이 선글라스를 끼렴. 이걸 끼면 바라봐도 문제가 없을 거야. 네. 할미는 잠시 논밭 좀 다녀올게. 네? 할미가 어렸을 적 마을 어르신들은 저 귀신을 시끄러운 소리로 내쫓으셨단다. 할미가 이 총으로 귀신을 내쫓고 올 테니 집안에 잘 숨어있어. 알겠지? 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그래. 아 그리고 만약에 할미가 잘못돼서 귀신이 널 쫓아온다면 저 귀신은 화살표 방향 쪽으로는 못 쫓아오니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렴. 알겠지 우리 똥강아지? 야 귀야 물러가라. 여기가 어딘지 말고 물러가라. 문으로 살짝 나가야겠어.
자신은 없는 것 같다. 언니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미쳐버릴지도 몰라. 어디 있지? 어? 도축이다. 얼른 가야 돼. 아! 뒤에서 쫓아온다. 빨리 빨리 도망가야 해. 내가 왜 여기 있지?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에? 아, 그래. 귀신은? 큰 소리를 내니 사라졌어요. 아, 다행이다. 뭐야?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오빠, 괜찮아? 다행이다! 아,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야지? 척지. 으추! 으추! 목에 가래도 끼고, 감기에 걸렸나? 어머, 내 정신 좀 봐! 돼지고기랑 무사 오는 걸 깜빡했네? 그리고 슬슬 간장도 다 떨어졌고. 몸이 으슬슬 떨리는 게 내 감기 때문에 장 보는 걸 통신경을 못 썼네. 곧 저녁이라 준비하기도 바쁜데 어떡하지? 아 그래! 리아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되겠다. 이제는 혼자서 심부름도 하고 그래야지. 리아야! 리아야! 왜요 엄마? 저 바쁜데! 아이 이제 잠깐 와봐! 좋은 말로 할 때! 심부름 좀 다녀올래? 에? 그런 건 저보다 나이 어린 요루루를 시키는 게 어떠신가? 아휴, 오빠인 네가 해야지. 자, 여기 돈! 오케이! 그럼 심부름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뭘 사야 되는지 아는 거야? 야, 치킨 족발 피자 사오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야. 잘 들어. 돼지고기, 무, 간장. 아, 다녀오겠습니다. 네, 잠깐 일로 와봐. 아 왜요? 방금 내가 뭐 사오라고 했지? 무고기, 간장고기, 사람고기였나? 아, 그냥 적어줄게. 자, 여기 적힌 대로 그대로 사와, 알았지? 아... 저 녀석이 잘할 수 있을까? 아, 요루루, 너 여기 있었냐? 아, 지금 엄마 완전 화나셨어! 어? 왜? 난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니, 자, 봤다! 아, 이거 엄마가 너한테 시키는 심부름이야? 야, 오빠한테 시킨 거 아니고? 들켰네. 오빠, 그런데 장 잘 볼 수 있어? 아이, 물론이지. 불안한데. 내가 같이 가줄게. 아, 야, 안 따라와도 돼. 오빠가 알아서 한대. 널 어떻게 믿지? 꼬마야, 뭐 필요하니? 여기 돼지고기 주세요. 아, 가서 꺼게! 얼마나 줄까? 오빠, 얼마나 사? 어? 그런 건 안 적혀 있었는데? 돼지 한 마리 주세요. 와,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니? 오빠, 얼마나 사야 하는지 몰라? 예, 그러면 아줌마한테 그 엄마 번호 좀 알려주렴! 아줌마가 전화해서 어머니한테만 물어볼게!
엄마, 돼지고기 얼마나 사야 돼요? 어? 얼마나 사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다시 왔다고? 아, 다 엄마 잘못이다. 얼마나 사야 되는지 적어줬어야 되는데. 맞아요, 엄마 잘못이야. 그냥 오늘은 돼지고기 요리는 포기하자. 싫어! 엄마,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갑자기 기침도 나오고 카레도 나오고 답답하네. 아, 리아야, 그러면 엄마가 심부름 하나 더 시킬 게 있는데 이번엔 잘 다녀올 수 있지? 그걸 사오라고? 아줌마! 그럼 또 왔구나! 소불알 하나 주세요. 에? 소불알요. 소 뭐? 소불알! 에? 그런 걸 왜 사려고 하니? 아우, 여기선 그런 거 안 파는데? 아마 그런 거 구하려면 저기 멀리 그 하작방 같은 곳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집은 있는 게 없어. 안녕하세요. 소불알 하나 주세요. 아, 그런 걸요. 구하려면 여기 말고 큰 재래시장의 저육점에 가야 있을 것 같은데. 에? 안 판다고요? 아. 아씨, 소불알 팔죠? 에? 마침 있는데. 이런 걸 엄마가 심부름으로 시켰다고? 네. 아유, 엄마가 아주 취향이 확고하시구나. 자, 여기 있단다. 감사합니다. 출렁거려. 아유, 리아야,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엄마 여기, 엄마가 심부름 시키신 거예요. 이게 뭐야? 엄마가 언제 이런 걸 사오라 그랬어? 엄마가 소불알 사오라면서요? 달아! 어? 아니, 엄마가 약국 가서 소, 부, 날 사오라고 했잖아. 가려는 가라! 확 뚫리셨습니까? 복합으로 강해진 복합 소부날 진양제약 소부날? 그래, 기침약 소부날이라고. 소부날? 소부날! 소부날. 아휴, 진짜 그래도 리아가 사왔으니까 이걸로 국이나 끓여줄까? 우리 리아. 아니요, 저는 안 먹을 건데요. 안 먹을 건데요. 도망갈 건데요. 수고. 아이, 그러면 이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 아빠나 끓여줘야겠다. 야, 이게 뭐야? 웬일로 소고기야, 소고기? 이거 소고기 어디 부위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이거 쫄깃한 게.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 몸보신이야. 아빠 쫄깃쫄깃해요? 맛있어요? 국물이 얼큰한 게 역시 소고기가 최고야, 최고. 자주 해줘야겠다, 그쵸? 이거 진짜 이거 또 사올게요. 이거 소고기 어디 부위인데? 이거 어디 부위야? 너무 맛있어 이거. 그거 소 불알이에요. 아빠가 저렇게 소불알이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소불알 튀김이랑 소불알 꼬치구이 다 해줘야겠다. 우와! 누가 이런 거 사왔어! 그리고 후식으로 장난감으로 소불알 탱탱볼. 야, 씨. 슈퍼샤이, 슈퍼샤이. 아유, 빨리 집에 가서 여우 같은 마누라랑 도끼 같은 우리 딸한테 뽀뽀해줘야지. 리아 빼고. 차가 한 대도 없네. 그냥 건너야겠다. 머리야. 어머, 괜찮아요? 저거 남자 아니야? 남자인데? 남자다.
남자가 어떡해? 확실해? 어떻게 됐을까? 남자잖아. 아니 저거? 어? 아니 저는 어? 괜찮습니다. 남자. 저거 남잔데? 멋있는 남잔데? 국화사 냄새가 나는데? 하휴, 눈을 떴더니 아침이고 밤에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애들하고 마누라가 팍팍 바가지를 긁겠지. 여보, 다녀왔어. 아, 깜짝이야. 여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아, 미안하게 됐어. 나도 어쩌다 보니까 밖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는걸.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며. 당신! 이 굵은 목소리. 설마 나 남자? 응? 여보! 왜 그래?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전화! 네! 여보세요! 여기 저희 집에 남자가 있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대통령님! 뭐야!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 이렇게 막 들어오세요? 이렇게 여러 명이나? 대통령님... 정말 남자로군요, 남자. 인류의 구원자. 응? 인류의 구원자? 남자님이시오. 남자님이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 사람들 누구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보라니! 벌써부터 그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여보 왜 나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나야 나! 여보 당신 남편! 잉여맨! 일단 진정하세요. 남자라는 생물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아주 무서운 종족이군요. 하... 일단 이건 제대로 정리해야겠군요. 당신이 여보라고 부르는 미호씨는 당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딸이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애초에 이 지구상에선 여자가 99.9%, 남자가 단 0.1%. 그것도 당신이 그 0.1%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 여자들만 있는 세계였지만 이젠 전 세계를 다 합쳐도 남자는 당신뿐이죠. 네? 이 지구상에 저만 남자라고요? 맞아요. 이해를 제대로 하셨군요. 그러니 당신은 우리 지구, 인류를 위해 힘을 써줘야겠어요? 힘을 쓰다니 그게 무슨... 일단 대통령인 나와 결혼부터 하시죠. 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저는 유부남이라고요. 안 돼요! 아직 진정이 덜 됐나 보군요. 아 그래요. 일단 지낼 곳을 마련해 드리죠. 얘들아 잡아. 네? 이러지 마세요! 여기가 앞으로 내가 지내는 곳? 아니 내 집을 내두고 왜 내가 이런 고급 주택에. 근데 이제 보니까 집이 좋긴 좋네. 어머! 누구세요? 진짜 남자야! 남자! 요! 와, 남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잉여맨님을 도울 메이드들이랍니다. 불편한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님? 나 몰라잉! 아이 미쳤다 미쳤어! 나 몰라잉! 나 몰라. 네. 그럼 저는 방에 먼저 들어와 보고 싶은데. 아이 내 오빠! 응? 오빵이 뭐야? 남자들은 오빠라고 부르면 좋아한댕. 오빵! 침실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오빵 따라왕! 편히 쉬세요! 오빵!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나와, 키즈베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마침 여기 컴퓨터가 있다. 그래,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어. 여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는 한 번에 아주 조금의 여자들만 만들어낼 수 있어서 현재 지구는 인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만약 지구에 남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과학기술을 의존하지 말고 바로 아이들을 만들어 인류를 유지시켜야 한다. 설마 했는데 정말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잖아. 이 세계엔 나만 남자라니. 그럼 난 수십 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건가? 어, 비켜! 내가 먼저 오빠한테 갈 거라니까! 아이, 비키라고! 비켜! 오빠한테 갈 거야! 저기, 아니, 내가 먼저야! 진정하세요! 저 왜 싸우고 계세요? 아니, 집까지 게 뭔데? 우리 오빵 첫 번째 마누라가 되겠다는 거 있죠? 아니, 거울은 보고 사는 거야? 내가 당연히 첫 번째 마누라지, 그쵸, 오빵? 아, 아니 오빠 넌 진짜 안 되겠다. 일로 와! 오빠! 아 제발 진정하세요. 아 저 일단 저 외출 좀 하고 올게요. 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 식힐 겸. 아우 진짜 이 오빠 나도 같이 가 오빠. 그런데요 지금 나가면 큰일 날 텐데. 어 나가지 마세요 오빠. 너 일로 와! 아 진짜 가지 마. 너무 대박 남자다. 아, 저런 결혼해요? 아, 저랑도 결혼해요. 오빠. 아유. 남자님 창문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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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 행복할 수 있는 걸까? 나 우리 여보한테 양심이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즐겨도 되는 걸까? 나 나쁜 기분은 아닌걸. 일어나셨나 보군요. 대통령님 어째 좀 진정이 되셨나 봅니다. 아 네, 여러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세계랑은 좀 많이 달라서요.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지구에 사는 인류를 위해서라도 이젠 뭘 해야 할지 아시겠죠? 유일한 남자 잉여맨 씨. 아 네, 바로 인류를 보존하는 거겠죠. 이해가 빨라 좋군요. 그럼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여기서요? 멀려! 안심하세요. 결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그래요, 일단 나랑 결혼부터 합시다. 저기 역시 안 되겠어요. 너무 부끄럽다고요. 어. 뭐해? 잡아. 그 집을 빠져나오긴 했는데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야 돼. 명 오빠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간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남자씨? 냄새가 나는데? 분명히 근처인데?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님! 어딜 도망갔니? 잡았다. 이러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이 세상에도 유일한 남자잖아. 나한테 이래도 되네. 아, 딱 보니 여러 여자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도망만 치고 하등 쓸모없군. 차라리 인류를 위해서 연구 자료로 써야겠다.
그래, 연구자료. 인류의 종속을 위해. 생체 실험. 결혼하면 되죠? 사람들이랑요. 할게요. 그래? 네, 대통령님한테 결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실시해. 네? 지금 보니 제 구실도 못할 것 같군. 어서 실시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다가오지 마! 내가 고자라니! 아! 여보? 괜찮아요? 아빠!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정신이 들었어요! 요리야, 리아야, 빨리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 선생님! 여보 맞지? 맞지? 어? 어, 맞지! 잠깐만. 있어. 있다고! 달려있어! 아직 달려있어! 나 고작 아니야! 고작 아니야! 고작 아니라고! 좀 쉬고 있어? 나 아직 달려있어! 아직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다고!